주규찬 해 결혼 생활, 주규찬 부인 집안 이야기. 결혼 13년차에 접어든 조규찬이 아내 해이의 달리진 점의 100년 손님 자기야를 통해 밝히고 아들 탄생 비화를 밝히는 등 입담을 과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규찬은 아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는 질문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내가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요구는 예전에는 자신이 보살펴주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내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조언을 점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애김하는 잔소리 한다는 걸 잘 포장하는 거다며 끼어들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아내를 배려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니 조규찬의 아내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조규찬은 남편을 챙기는 아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하자 김효진은 자신이 아내에게 쥐어잡혀 산다는 말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 웃기려고 짓궂게 표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찬은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밝혔는데 올해 12살이 된 아들 은우군이 태어난 상황에 대해 불개미의 전기를 받으며 태어났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된 조규찬은 아내 해이와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낚시 바늘이 머리 위에 있던 나무를 건드리는 바람에 불개미가 온몸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조규찬은 불개미에 쏘여 주사를 맞고 하루 온종일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바로 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조규찬 아들 언급에 성대현은 어떻게 몸이 아픈데 아들이 생길 수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신혼여행인데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나고 조곤조곤 대답해 모두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예능감이 뛰어난 모습인데 앞으로의 자기야 고정 게스트로도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규찬 부인 해이 원조 엄친 딸. JTBC 토요 프로젝트 슈가맨 프로그램에서 쥐떼물을 부른 가수로 해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4개 국어 능통하고 피아노, 바이올린은 물론 한국 무용까지 섭렵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해이는 현재 영문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작사가 김이나 씨가 남편도 천재다라고 언급하자 해이는 남편이 조규찬, 동생이 티티마의 소희라는 사실을 방송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규찬과 해이는 과거 2004년도에 결혼을 한 후에 같이 유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는데 해이는 활동할 당시 유열과 같은 소속사였다. 천재 뮤지션이었다고 언급하며 유열과의 남다른 인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이는 유열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서둘러 걸어간다고 했다. 자기 관리가 매우 뛰어났던 분으로 기억된다고 밝혀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조규찬 이혼 관련 연관 검색어는 과거 1994년 이후니 MTV 그래픽 100의 공동 진행자이자 연예계 선배인 가수 조씨를 폭행,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팀 단합 대회에 늦게 나타나 회식비 문제로 싸우다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조씨의 안면 머리 등을 주먹으로 구타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진술서를 쓰고 공식 사과하며 피해 보상비로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20년도 넘었는데 당시 1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주규찬 프로필. 나이 1971년 01월 13일. 고향 서울. 소속 미스틱 89 우송정보대학. 직업 가수이자 대학 교수. 소속 그룹 조트리오 새바람이 오는 그늘. 신체 키 176cm, 몸무게 64kg. 데뷔 1990년 새바람이 오는 그늘 1집 앨범 새바람이 오는 그늘. 주규찬 학력은 신암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과 동국대학교 서양화학 학사. 일리노이 대학교 베너샴페인 캠퍼스 대학원 졸업입니다. 가족관계 헤이, 유성이, 주규찬, 조규만. 주규찬, 조규만, 주규찬 모두 가수로 활동한 집안이네요. 새삼스럽게 조규찬, 집안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헤이 프로필. 나이 1978년 10월 27일. 소속 드라마 뮤지크. 직업 가수, 뮤지컬 배우. 데뷔 2001년 1집 앨범 헤이. 헤이 학력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과, 일리노이 대학교 베너샴페인 캠퍼스 대학원. 공연 역사, 비평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재학. 헤이 친동생 소희 형부 조규찬 극찬. 여동생 소희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헤이의 친동생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소희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형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소희는 언니와 형부가 서로가 예술 세계를 잘 이해해주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말하며, 형부는 언니에게 항상 자상한 분이고 나에게도 너무 잘해준다고 말해 애처가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아내 헤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기야에서 깨알같은 입담을 보여준 조규찬이 고정게스트로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